안녕하세요. 데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요, 지난번에 설탕을, 제가 백설탕하고 갈색설탕을 비교해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설탕 엄청 먹는다면서. 그래서 리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그냥 설탕하고요. 그냥 설탕하고 자일로스 설탕. 이두 개의 차이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하얀 설탕에 있어서는요. 그냥 입자가 좀 커요. 그래서 빨리 넣어야지 재료의 단맛이 골고루 스며넣는다고.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 보통 양념 넣는 순서가요. 설탕을 제일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식초, 간장, 그리고 된장 또는 고추장,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조미료를 넣는다는 그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일반 설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흡수를 줄이는 설탕, 이 자일로스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단맛은 설탕 그대로, 입자가 고와 음식에 빠르게 골고루, 자작나무, 메이플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자일로스 함유. 그래서 이거는 설탕 100%고요. 원래 하얀 설탕은 설탕 제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순도 높은 설탕이죠. 그리고 자일로스 설탕은 설탕 90.3%, 자일로스 9.5%가 함유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설탕에 자일로스를 넣은 이유가 단맛은 설탕이 그대로인데 몸에 설탕 흡수를 좀 줄였다. 그리고 입자가 고와서 요리에 더욱 사용하기 편하다. 그래서 매실청 이런 거에 담금, 절임 이런 작업에 잘 녹아가지고 청이 잘 우러나오도록 도와준다. 저는 사과청이나 배청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작나무, 메이플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자일로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설탕은요, 보통 장에서 설탕 분해 요소가 있대요. 수크라제라고.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서 몸에 흡수가 돼요. 근데 자일로스는요, 이 설탕 분해 요소의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설탕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설탕이 그냥 장을 통과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좀그 난소화성 말토덕스트린 뭐 이런 성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몸에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나가는지 그걸 제가 증명할 길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좋은 게요 위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지퍼가 달려 있어서 열고 닫는 거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지퍼가 달려 있다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냥 이거는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대기시키고. 그리고 이거는요, 일단 제가 여기 고무줄로 묶을 거는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가위로 자를 거예요. 가위로 자르는데, 이거를 맛을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 입자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참고로요,
그 제가 이 가격을 알려드리자면요. 일반 설탕은 1800원. 일반 백 이거 이거 일반 백설 설탕은 1800원이었고, 그리고 이거 자일로스 설탕은 3550원이었어요. 네, 그렇고.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반응을 좀 봐야 될것 같아. 반응을 좀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좀 한번 일단은 여기서 한 스푼만 좀 이게 일반 설탕의 입자예요. 일반 설탕인데 좀 이렇게 해야지 보일라나? 일반 설탕. 네,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 한번 그냥 한입 먹어볼까요? 신개념 먹방? 그 여러분들 뭐냐 그 여러분들 그 달고나 드실 때 달고나 그거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달고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이거 나는 이거 그 티스푼 조금 큰 티스푼 이거 하나 먹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자가 좀 적은 자일로스 설탕의 입자 한번 볼까요? 자일로스 설탕의 입자인데요. 자, 입자가 되게 고와. 이게 차이가 그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잘안 잡히죠. 하여간 입자가 훨씬 더 가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한입 넣어보도록 할게요. 맛은 솔직히 달라요. 이게 자일로스가 들어가가지고 그 맛의 느낌은 살짝 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탕을 그 그냥 일반 설탕을 하나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이 혀하고 입에 들어가는 느낌부터 다르고요. 그 이빨에 그 들어가는 느낌, 그거부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입자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일단은 똑같은 양의 설탕을 두 잔의 커피에다가 넣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커피 잔에는 일반 하얀 설탕을 넣을 거고, 이 커피 잔에는 그 한나님 커피 잔 한나님 이 머그컵에는 여기에는 좀 몸에 좋다는 자일로스 설탕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양은 똑같이 넣을 거예요. 양은 어떻게 똑같이 넣을 거냐면 이걸로 하나 전좀 많이 넣어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번만 하고, 그리고 뭐 이만큼 조금 더 해서 한입 먹어볼게요. 심심해서 계속 먹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오늘은 더안쓸 거니까 고무줄로 묶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그 하얀 설탕은 그냥 단맛이에요. 그냥 하얀 설탕은 그냥 설탕 맛이고, 자일로스 설탕은요, 여러분도 혹시 그 자일리톨 씹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 자일리톨 씹을 때 느끼는 그 약간 그 약간 그 상쾌한 맛? 그게 좀 약간 설탕에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단 얘기고요. 일단 이렇게 밀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자일로스 설탕도 여기다 6스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분명 똑같이 넣었는데? 이걸 좀더 많이 넣은 느낌 같아요. 뭐,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이게 입자가 고우니까 그 일단 그 이빨에 씹히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 자일로스 설탕은 이제 지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로 밀봉하면 돼요. 밀봉 완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다 넣을게요. 일단 여기다 넣고 제가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양의 물을 아, 근데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똑같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설탕의 입자를 살짝 여기 이렇게 설탕 입자가 보이죠? 일단은 설탕의 느낌 차이는 별로 없는데?
저는 설탕은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커피포트를 갖다 놓고, 곁들여 먹을 거를 같이. 곁들여 먹을 걸 갖고 왔고요. 곁들여 먹을 거는 뭘 곁들여 먹을 거냐면요. 구운 달걀, 구운 달걀이 지금 세 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까서 먹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쓰레기를 처리할 거고요. 네, 니하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달걀을 까고 있는 이유는 그 흰설탕하고 자일로스 설탕하고 어떤 맛이 차이가 나는지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커피를 두 잔을 탔어요. 한 잔에는 설탕 일그 기존에 제가 먹던 하얀 설탕을 넣고, 다른 한 잔에는 그 자일로스 설탕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뜨거운 물을 넣어놓고 약간 녹이는 동안 이 달걀 껍질을 까고 있어요. 네. 참, 아, 저 원래 커피 마시는 거하고, 저 잠자는 거하고, 그 관련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이 카페인에 면역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것 때문에 못 자요. 저는 막 커피를 마시고도 막 졸릴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그 스누피 커피 우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나또 그리고 스누피 우유 마시면요 좀 속이 좀안 좋아요. 저는 그래. 신기하다고요? 딱히 그럴 것까진 없는데. 하여간. 이야. 까진 거부터 먹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컵에는 제가 이 백설 하얀 설탕을 넣었어요. 백설 하얀 설탕 1800원 이걸 넣었고요.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한나님 컵 여기에는 제가 자일로스 설탕을 넣었어요. 자일로스 설탕을 넣었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를
커피에다가 이거 커피에다가 넣고 마셔보니까 일단은 두 설탕의 맛의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이거를 컵에 타기 전에요. 제가 이 하얀 설탕하고 자일로스 설탕을요, 제가 스푼으로 떠가지고 바로 입으로 넣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 자일로스 설탕이 입자가 훨씬 더 작고 곱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아넣은 거야. 입자가 더 가늘어요. 그 하얀 설탕의 입자가 좀 굵고.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이빨에 그 씹히는 감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일로스 설탕은 모르겠는데 일반 설탕은 어 때는요, 여러분들 요리할 때뭐 설탕, 소금 막 이런 거 넣잖아요. 설탕을 제일 먼저 넣는 이유가 설탕이 입자가 제일 커요. 그래서 설탕을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운 달걀을 집에서 구운 거고요. 맥반석은 아니에요. 구운 달걀인데 자, 그리고 저는 이 달걀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이 좀 따로 있어요.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을 먹을 때 일단 저는 1차로 그 약간 이제 여기 한입 베어 물면 뭐 이제 공간이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메요네이즈를 뿌려요. 메요네이즈를 이렇게 끼얹고, 자, 그 다음은요, 케찹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케찹을 여기에다가 좀 살짝 얹어요. 이렇게 얹어요. 메이오네이즈하고 케찹을 이렇게 그 나눠서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베어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약간 그 노른자로 그 노른자 먹을 때 약간 뭔가 뭉치잖아요. 거기서 약간 뭔가 좀 느낌이 밋밋해지는 거를 좀 풀어서 먹을 수 있어요. 뭔 소린지. 일단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더 보여줄게요. 메이오네이즈. 참고로 메이오네이즈를 조금 더 많이 얹어요. 왜냐면 케첩은 이 토마토 향이 있어가지고, 케첩은 토마토 향이 있어서 조금 그 약간 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것도 다시. 제가 아주 미세한 맛의 차이를 알아냈어요. 그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묶어놨으니까 그 이제 약간 모양새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일단 썸네일을 뽑았고요. 그 하얀 설탕은 입자가 좀 두껍고, 그리고
단맛이 나고 자일로스 설탕 역시 단맛은 나는데 이 자일로스 여러분들 이 자일로스 향이 그 자일로스라는 것이 그 약간 맛을 바꿔요. 그 설탕 맛에다가요 약간 설탕을 입안에 넣었을 때 약간 살짝 자일리톨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게 꼭 자일로스가 들어가서 그런 거진 않겠지만요. 이거를 만들면서 기존의 설탕보다 입자를 더 곱게 빻았어요. 입자를 더 곱게 빻아서 그래서 이게 좀더 비싸요. 이게 한 3,550원인가 나왔어요. 이게 1,800원이고. 그리고 보통 하얀 설탕이 제일 싸요. 하얀 설탕보다 갈색 설탕이 조금 비싸고요. 정제 과정이 좀더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더 정제한 흑설탕이 있어요. 그건 더 비싸요. 그 흑설탕은 막 보통 막 거의 뭐 덩어리 수준까지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런 보통 일반적인 설탕 봉지는 하얀 설탕, 갈색 설탕, 흑설탕 세 가지 종류를 마트에서 팔고요.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이게 자일로스 설탕은 그 하얀 설탕하고 갈색 설탕 그두 종류를 팔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이 자일로스 설탕의 특징은 자일로스라는 물질이 설탕의 물질 분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설탕이 그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그 장까지 가서 흡수가 된대요. 근데 자일로스라는 성분이 있으면 설탕의 분해를 억제해서 이게 몸에 흡수되는 가능성을 흡수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설탕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시킨대요. 설탕 분해 효소가 이 수크라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에서 그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몸에 소화가 돼서 그래서 막단거 많이 먹으면 막 살찐다 그러잖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뭐단거 많이 먹는다고 살찌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일로스가 과연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더 객관적으로 하려면 설탕, 자일로스, 그리고 물엿 올리고당 있잖아요. 올리고당. 그것까지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요리한다고 올리고당을 사놓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설탕 사놓은 이유는요. 제가 뭐 마실 때, 그냥 좀뭐 마실 때좀 쓰려고, 마실 때좀 약간 제가 이제 좀 많이 피로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 피로할 때 약간 그 피로한 느낌을 좀 없애주는 성분이 아마 설탕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느낌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커피 정도로는 약간 그 피로함을 떨쳐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섞어요. 그것 때문에 설탕을 섞는데, 이제 좀더 뜨거운 거를 마실 때는 이 굵은 입자 설탕도, 보통 이거 굵은 입자 설탕 잘안 녹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뜨거운 물, 아니면 뭐 익히는 요리, 이런 거할때좀 많이 쓰는데, 자일로스 설탕은요, 약간 좀 시원한 음료에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 입자라는 게좀 이제 물에 녹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 시원한 음료에는 올리고당을 넣거든요. 올리고당을 넣는데 그 일단은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뭐
저는 올리고당도 한번 넣어서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올리고당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액체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물론 뜨거운 물이 잘 녹겠지만, 여러분들 그 카페 가가지고 그 설탕 시럽 타잖아요. 그거하고 올리고당이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CJ 그 투썸에서는요, 투썸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카페에 그 비치해 놓는 시럽을 아마 올리고당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이 더 맛있다고 굳이 따지자면 솔직히 맛은 이게 좋아. 맛은 그냥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 설탕이 좋은데요. 그이 자일로스 자체가 입자가 너무 고와. 입자가 너무 고우니까 거기에 딱 이제 이 자일로스, 자일리톨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 향이 싫진 않아요. 싫진 않는데 똑같이 1kg이거든요. 똑같이 1kg짜리 샀는데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게 1800원이야. 이게 슈퍼마켓 기준으로 1800원이에요. 편의점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 가성비로 따지자면 그냥 이거 사세요. 뭐냐, 건강 챙기고 싶으시면 뭐 자일로스 향이 그 몸에서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뭐 이따가 아침에 화장실에 가봐야지 뭐알것 같겠지만 그 믿거나 말거나죠. 그리고 그냥 그 가성비 따지면 그냥 그 일반적인 이 설탕이 맛있는 것 같아. 가성비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참고로 이건 슈퍼마켓에 이건 3kg도 팔아요. 놀 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 자일로스 설탕도 나름 웰빙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설탕 비교 먹방은 설탕 먹방 오늘 끝났고 일단 이 달걀을 마저 먹을게요.